아마 천천히 들어오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윤경자 대리님, 아유, 반갑습니다. 이렇게, 네, 비디오를 좀 켜주시면은, 이제 우리 서로 나눠야지 조금씩 조금씩, 서로 이제 힐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MBTI 힐 독서 모임. 여러분, MBTI 모임이면 모임이지, 응? 힐은 왜 붙였어요? 그러시잖아요. 그죠? 여기 다 뜻이 있습니다. 자, 이 독서 모임은요, 우리 시작은 MBTI로 해요. 그래서 MBTI에 관련된 거, 1년 동안에 쭉 관련된 거다 많이 하실 거예요. 하지만 끝은 뭐? 힐링으로 끝날 거예요. MBTI는 알아서 뭐 하냐고요. 알아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내가 나를 만나는 시간, 더 나아가서 나와 가족이 만나는 시간. 내가 진짜 나랑 만나죠? 그럼 여러분, 힐링이라는 경험을 하게 돼요. 자, 그런 경험들을 저랑 같이 진짜로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이 기회 여러분 다 아무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나 소중함을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재밌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천천히 제 얘기를 들으시고 좀 이따 토론하실 때에는 본인 차례가 되신다 하시면 이제 비디오를 키셔서 얘기를 하셔도 되고요. 지금 저희 방법도 제가 서서히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나는 못 열어요. 그러신 분 있어요. 아이랑 같이 있으시거나, 퇴근하시거나,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럼 음성만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저는 강사를 키우는 강사. 그래서 MBTI 힐링 전문가로 여러분들에게 만나뵙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고요. 이제 독서 토론을 통해서 제가 이제 오늘 나눔, 제가 이 PDF 드렸거든요. 저희 카톡방에 제가 맨 마지막 들어오시는 분까지도 위해서 제가 넣어드렸어요. PDF, 아, 여기서 물어보셨군요. 우리 PDF. 아, PDF 파일은 여기 독서 모임으로 오셔야 돼요. 좀 이따가 이제 남겨드려야 되겠네. PDF 파일은 독서 모임 방으로 오셔야지, 여기 방, 독서 모임 방, 여기에서 PDF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혹시, 못 받으신 분들, 요 방에서 제가 다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고, 모르겠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자, 우리는 남경매 기법, 본격적 나눔. 네, 요거 두 부분을 이제 같이 하시면서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날개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이 방이 뭐예요? 라고 이제 얘기해 주셔가지고요. 제가 채팅으로 좀 남겨드릴게요. 자, 여기에 방 3개가 들어있습니다. 방 3개가 들어있어요. 자, 이제 방 3개가 이렇게 보이실 텐데, 이 온스타 방에서 오신 분들 있고요. 힐링 스터디에서 오신 분들, 시스타에서 오신 분들 지금 있으시거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이벤트를 하기 때문에, 온스타는 온라인 스타 강사, 온라인 사업에 관심 있다, 스타로 하고 싶다 하신 분들 여기에 계시면 되고, 그 다음 힐링 스터디는 다른 거안 드려요. 네. 그냥 우리 스터디 정보만 드려요. 다른 거 귀찮아, 홍보 귀찮아 하신 분들은 스터디 방에 있으시면 되고요. 또 시스타 방. 여기는 시니어 스타 강사입니다. 시니어 스타 강사. 그래서 나는 시니어 스타 강사 관심 있어요. 난 시니어 준비할 거예요. 네. 그러신 분들은 시스타에 있으시면은 많은 정보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요. 저희가, 제가 간단하게 설명, 뭐, 지금 처음 뵈신 분들도 있으셔가지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는 이제 교육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 온라인의 어떤 그 테크닉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가 전공한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많이 기다렸다가 저희 동기들 같은 게 온라인 교육도 많이 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빛을 못 발했어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4차 산업 준비하는 가운데 있거든요. 좀 이따 융이 여러분 너무 오늘 융 뽀개기 할 거거든요. 나융 천재인 것 같아. 융은요,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철학자, 심리학자죠? 이제 정신과 의사였거든요. 정신과 의사의 어떤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분 과학자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옛날에는 제가 애니어그램 하면서 그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철학자와 수학자, 종교학자들이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왜? 다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비밀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융이 아인슈타인하고 친한 거 아세요?
네, 한경희 날개님, 교육과 심리학, 이제 교육공학 중에서도 저는 이제 교육학이 중에서 저는 테크닉을 조금 이제 관심이 있어 했는데요. 제가 워낙 하는 게 기업 교육 쪽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교육 쪽에서 아이스브레이킹이 될수 있는 게 바로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CS도 하고 여러 분야를 다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여러분들이 요즘에 AI가 다른 일다할 겁니다. 사람만이 할수 있는, 사람만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들이에요. 요즘에 그래서 사회복지가 이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회복지, 심리, 교육, 이게 지금 통합의 어떤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죠. 4차 산업에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장착을 하셔야 됩니다. 네, 모든 것을 다 통합적으로 다실 수 있고요. 다른,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뭐, 메타버스 강의하시는 선생님도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심리적인 기반, 심리적인 기반을 같이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심리 공부는 제가 이제 교육학이 워낙 또 심리학 쪽으로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기업 교육을 전공을 한 사람이면서 심리 쪽으로 제가 이제 전공을 한 사람입니다. 또 사회복지 자격증도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번 주 수요일 날도 이제 건다방, 건강다방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강사님들 2기 모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강사 과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심리 상담사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네, 심리 상담사 선생님들이 실제로 심리 상담사 일을 하면서 저 MBTI 강사 자격증 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자격증을 취득해서 실제로 네, 심리 쪽에서 이용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자, 이번 주까지는 융의 영혼의 지도. 저번 주에 너무 어려웠죠? 네, 오늘 안 들으면 근데 어쩌냐. 오늘 완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거든요. 융. 오늘 융이란 소리 듣고 오셨기 때문에 아마 더 관심 많으실 거예요. 융이란 학자는 심리학뿐만이 아니라 교육학에서도 기본적으로 다 배우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참 천재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MBTI. 요즘에 가장 검색어 1위가 이 책이에요. MBTI가 궁금하단 말이요. 네. 요거 책을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을 미리 읽어보셔도 좋고요. 뭐 검색하셔도 좋고, 네. 그렇게 이제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나눌 내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자, 여러분들 제 얘기를 잘 들으신 다음에요. 독서 모임은 그야말로 우리가 독서 토론입니다. 네, 모임이면서 토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들으셨던 내용들을 또 나누셔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제 얘기를 먼저 이 책이잖아요. 이 책. 여기 보이시려나? 네, 이 책. 너무 고전이어가지고 여러분들 좀 힘드셨을 수 있는데 이거 진짜 공부 만약에 심리 이쪽에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면은, 정말 여러분들 이거 정말 두고두고 정말 10번? 10번 이상 읽으면 진짜 완전히 융이 여러분 거화 돼서 말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네,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게 이제 오늘까지는 고전이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주 실용적인 내용으로 그냥 풀어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심리는 이제 기본입니다. 기본. 네, 기본. 심리 전공자는 뿐만 아니고요. 교육을 하신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학원 선생님들 모든 분들이 스토리 만들어낸 사람의 마음을 모르고서는, 그거는 요즘에 쇼핑도 다 심리를 알아. 쇼핑 심리 나오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천천히 풀어드리고요. 제가 PDF 드렸거든요. 예, 여러분 PDF 보시면서 지금 제가 한번 쭉 풀어드릴 테니까, 좀 이따 이제 본격적 하고 여러분들 낭독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 책에서 읽으셔도 좋고 제가 PDF 드린 거 좋아요. 자, 그런 분들 여러분들 서로 나누는 시간 있으니까 꼭 한번 예,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83페이지 아니마 아니무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 그림을 그래가지고 이 공부를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의 그 방에 가서 이 그림을 제가 좀 캡처해서 가져왔어요. 남자와 여자 섞여 있죠. 네. 자, 이제 이 융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 반갑습니다. 갤럭시 나인님. 네.
자, 우리 갤럭시 나레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름을 이름명으로 좀 바꿔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하신 분들 이번 주 하시면 너무너무 좋고요. 제가 보니까 이번 주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잘 오셨어요. 융에 대해서 오늘 조금 깊게 나눌 거지만 사람들이 이 심리학 여기 하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융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 말로 바꿔서 말하느냐. 융이 자기도 모르는데 이거를 PDF 어디로 보내주셨냐고요? 저기 독서 모임방. 우리 MBTI 독서 모임방 다 가입해 주셨나요? 네. MBTI 독서 모임방 거기 방에 PDF 그 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네. 좀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쪽으로 꼭 들어가셔야지 이런 혜택을 보실 수 있게 카톡방에 꼭 들어가 주세요. 아, 지금 온스타방에서만 보셨구나. 네. 좀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카톡방, 네, 나가지 마시고 좀 이따 제가 끝날 때 다시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꼭 그쪽으로 와서, 한번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융이 왜 이쪽에 관심을 가졌느냐면요. 융이 환상이나 꿈을 봤어요. 그런데 이 환상에서 예술이다라는 음성을 들어요. 음성. 그래서 일종의 내 안에 나온 것인지 아니면 어떤 영적인 거 진짜 내가 들은 것인지 그러면서 융이라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아주 관심 있게 첫 번째로 이게 공론화하신 분이죠. 자, 그래서 인물 남성한테는 아니마. 그러니까 남성 안에 있는 여성성. 아니무스는 여성 안에 있는 남성성. 이게 본질적으로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네. 그래서 요즘에 이 성적인 거 요즘에 많이 그 이슈화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도 공부해 놓으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저기 생물학적으로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을 우리가 남자든지 여자든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내용인 것 같다는데. 그래요, 맞아요. 그 내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내가 그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어쨌든지, 나라는 사람은 내 성과 별개로 해서, 이제 부모님, 양성에 대한 결합체로 이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근본적으로, 생물학적으로도 이 근본적으로 어렸을 때이 프로이트는 7세. 이 7세까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무의식적으로 프로이트는 자기 안에 그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프로이트는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요. 근친상간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책을 잘 읽어보면은. 그래서 이 프로이트는 자기가 남자인데도 자기의 생모인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통해서 생부인 아빠, 아버지를 질투하는 자의 본성. 그런 것들을 그리면서 내 안에 어떤 남자이지만 여자의 어떤 그런 여성성. 무섭나요, 여러분? 어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솔직한 인간의 본성. 이걸 다른 사람은요, 죄성이라고도 해요. 원적으로 어떤 드러나는 그런 본성. 우리 동물적 기질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일단은 이걸 학문적으로 공론화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걸 증명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에서 첫 스타터, 원래 이 창조적으로 만든 사람들이 어떤 이름이 이게 좀 전수되어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의미가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214페이지 보면은 이제 이 프로이트의 리비도를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이 융이라는 사람이 아니마 아니무스. 아니마는 네, 남성에 있는 여성성, 아니무스는 여성에 있는 남성성. 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진짜 획기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 성에 대한 쾌락의 추구가 동물보다 넘어선다는 거예요. 아주 솔직한 표현이죠. 네, 그런 것들이 안에 우리의 내면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전 시간에 배웠거든요. 1부 때 그것을 조절하는 힘이 바로 자유의지. 자유의지. 내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 본성을 조절하는 어떤 그런 힘.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에서 바울이 얘기한 나도 나를 어쩔 수 없는 그런 면들이 있다. 내 안에 그런 본성이 있다. 그런 것들을 빗대어서 융이 얘기하기 시작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내면의 것들이 이 깊은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니면 아니무스가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21페이지에 가면은 융이 프로이트가 처음으로 무의식을 서로 공론화하는 게 맞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또 충격이 생겨요. 이 프로이트는
그 안에 그 성적인 그 부분에서 못 태어나온 더 크게를 못 보는 그런 면들을 이제 이 융이 발견하게 되면서 이제 결별을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어떤 그런 학문적인 그런 정의성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여기에서 결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융이 또 그렇게 이제 무의식의 환상을 보면서 정신의 평정을 위해서 여러분 미술 심리 배우잖아요. 명상. 그다음 만다라. 여기 만다라 치료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런 것들이 또더 나아가서 점성술이라든지 명지주의 이런 쪽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학문적으로도 이제 그런 초창기가 되는 거죠. 221페이지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49페이지에 어떤 얘기를 이제 처음으로 얘기를 하냐면요. 그러면서 개성화. 요게 이제 융의 특징이에요. 프로이트가 얘기하지 어떤 개성화. 이게 무엇이냐면은 그 근본의 어떤 그런 아니면 아니우스적인 게 있지만 이 독특한 성격이 이런 것들이 자아와 페르소나, 그러니까 겉으로 사회적인 어떤 그런 페르소나 가면 이런 것들을 얘기를 처음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어떤 자기만의 개성화들이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두 살만 된 아이들이 아니요. 처음 말시할 때, 여러분 아세요? 이 애들이 왜 미운 세살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부터 자아가 생기면서 아니요 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개성화라는 거죠. 인간이 타고난 어떤 동물과 다른 어떤 분리, 어머니와 분리되는 개성화, 심적인 개인, 다른 것과 구별되는 어떤 그런 개성화, 이런 것들이 자아의식이 통합 과정으로 표현되면서 전체적인 자기만의 세계를 이루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개성화라는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개성화 269페이지에 사람이 어떤 그런 자유의지라든지 개성화, 이런 것들을 넘어서면서 자기 셀프를 통합하는 어떤 그런 것 가운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통합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요, 보면. 그래서 이런 융이 무의식적 자기, 그러니까 그 안에 정말 무의식적 자기가 어떤 의식적으로 표현되면서 페르소나와 통합하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진정한 셀프를 찾는 인생의 여정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를 표현해 주는 게 무의식에 갇혀 있는 그 자기를 자꾸 표현해 주면 사람이 어떤 자유로움이라든지 이런 것들 약간 우리가 힐링이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이 그림이라든지 그림이 어떻게 보면 투사잖아요. 나의 무의식적인 거를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이렇게 그림이라든지 만다라든지 어떤 문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통합되는 자기를 만날 때 그 자체의 동일시가 되면서 내 컴플렉스를 자유롭게 해준다. 이게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음악 치료라든지 미술 치료 이런 것들 다 융을 기반으로 하는 게 이런 이유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처음 공론화하기 시작했어요. 이 융이.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걸로만 보시면 안 돼요, 융을. 그래서 대부분 이제 심리학자들이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 미술 심리 만다라, 치료, 뭐, 이런 것들로만 끝나는 그 얘기 아니에요. 조금 더 깊게 가야 돼. 오늘 제가 그래서 융 뽀개기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더 깊게 가야 됩니다. 왜냐면요, 이 융은 사실은 거기에 사람 마음에 제한되지 않았어요. 이 218페이지 보면은 여기에서 엉뚱한 얘기를 해요. 시간. 시간 뭐야? 왜 갑자기 10년 뒤 시간이 나오지? 네. 영혼. 이런 얘기들 해요.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이 여러분, 영혼의 지도잖아요. 책 이름이 영혼의 지도라고요. 영혼의 지도. 지도라는 거는 디렉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디렉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디렉션.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요, 이 시간과 영혼, 내 영혼이 발을 놓는 동시성,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야? 못 알아들어. 무슨 말 동시성이?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에 한마디로 제가 얘기해 볼게요. 내 정신, 영혼이라는 건 정신이라는 어떤 그런 뜻으로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쪽 방에서 내 정신이 어떤 카드 숫자 10개가 있으면 그 3을 골랐어. 네, 그래서 이쪽에서 내가 3을 보면서 이미지화를 했어 봐. 내 정신으로. 이건 3. 그래서 다른 쪽에 있는 내 친구라든지 아니면 내뭐 자녀도 될수 있고 나랑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통하는 사람한테 그걸 보낸 거야. 이거 난, 나, 내가 3을 봤다. 이 정신, 이 영혼이 3을 봤다. 3을 봤다. 하니까 동시에 저쪽 방에서
그 사람이 맞추는 확률이 높았다는 거야. 그 얘기예요. 동시성. 그래서 이게 질서와 통해서, 그래서 그냥 어떻게 그냥 맞추는, 네. 그런 확률보다도 이게 정신적으로 어떤 그 에너지를 썼을 때 맞추는 그 확률이 높았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 융이 아인슈타인을 만나요. 여러분, 아인슈타인 과학자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과학자. 그래서 이 편지를 썼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못 알아들어. 그래서 뭐냐면, 이 상대성인 건 시간. 시간에 대한 상대성 개념을 얘기하는, 좀 그것까지 너무 어려우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자의 마음을 들려, 이렇게 사로잡으려고, 여러분 흔히 얘기하는 꼬시려고, 한 시간을 보낼 때 마치 1초처럼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뜨거운 난로에 앉아 있을 때 1초는 1시간처럼 느껴진다는 거야. 이게 상대성이라는 거야. 네. 그래서 에이 그냥 그 느낌이지. 사람들 그러잖아요. 우리가 1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여자를 꼬시려고 막 1초를 들여. 그 시간 되게 짧게 느껴져. 너무 1시간이 1초처럼. 근데 내가 뜨거운 난로에서 1시간 있으면 진짜 길게 느껴져. 이게 야, 내가 착각했나 봐라고 생각하는데 상대성 이론은 그렇지 않아. 진짜로 그랬다는 거야. 진짜로. 네. 그래서 지금에서야 이게 천재라고 느껴지는 게, 여러분 양자역학 지금 얘기 들어보셨죠? 양자역학. 관찰자의 의도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그것까지는 너무 이제 깊으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게 이 아인슈타인이 여기에 써있네. 아인슈타인이 아니라, 융은 그 아인슈타인의 이론, 이게 과학적인 건데, 이게 실제로 이 정신세계와 시간하고 연결선상에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써 있죠. 네. 그 이미지가 다른 방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확률이 내가 이미지로 보냈을 때 그냥 확률적으로 기계적으로 맞추는 것보다 높았다는 거야. 네. 그래서, 어떤 게더 확률적으로 높으냐. 네.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 이런 얘기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296페이지에서는 이 마음하고 물질 세계하고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하고 시간. 네, 이것도 연속선상에 있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얘기했는데, 물리, 수학, 정신, 아까 그 누가 심리학 물어보셨잖아요. 이 심리라는 건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융 얘기는 심리는 과학이면서 물리면서 수학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어떤 심리학 이런 것 자체가 한마디로 이 통합 적인 어떤 그런 우주로 원리 우주의 과학하고도 심리하고도 수학하고도 다 같은 얘기다. 다 같은 맥락이다. 그러니까 제가 교육을 했든 심리를 했든 수학자든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융이 좀더큰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분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좀 어렵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쉽게 풀어드리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감각 지각은 물리적으로 현상으로, 그러니까 이게 초감각지가 이게 무슨 말이냐, 초능력같이 어떤 그런 에너지를 얘기하는, 정신적인 에너지, 네, 무의식적 에너지로,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옛날에 누구 막뭐왕 끌어내리려면은 막 그거 형상을 해놓고 이미지로 막 죽이고 그랬는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보면요. 이제 이런 것들을 물리적 현상으로 나타나게끔 할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융이 되게 큰 얘기예요. 되게 좀 아주 더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이 310쪽에 보면은, 네, 요게 꿈이라든지, 여러분 꿈꾸는 어떤 그런 것들이 진짜 물질의 사건과 일치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이 우주의 성찰 311페이지 얘기를 하면서, 우주의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우주의 어떤 의식의 거울로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사람한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정신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불멸의 에너지, 아까 얘기한 제가 에너지를 쏜다고 얘기했는데, 정신적인 어떤 그런 에너지,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이 연결돼 있다. 그 다음, 그것이 연결된 인과성, 그다음에서 동시성, 아까 그 얘기한 거요, 제가. 네. 실제로 인간의 의식하고 연결될 수 있는 통합적인 어떤 그런 동시적 에너지, 그런 게돼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메타, 이거 봐봐요, 여러분. 메타.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를 지금 융이 얘기한 거를
그려놓은 거예요. 어디 봤죠, 이거? 메타, 무한대, 뭐 수학적인 거,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 아세요? 요즘에 페이스북 이름 바꿨잖아요. 메타로. 너무, 융이 너무 웃긴 것 같지 않아요? 어? 아까 몇 년도에 태어나서 융이 천재인 거예요. 지금에서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관심 있고 하는데, 이런 동시성. 동시성. 지금 한마디 우연 같지만, 우리가 지금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정신적인 거하고 이미 연결이 되어 있다. 확률적으로 이렇게 높다. 이게 양자역학적인 어떤 얘기잖아요. 그게 연결돼 있다고 융이 얘기한 거예요. 융이 벌써. 동시성. 이 동시성이 그 얘기입니다. 메타인지. 맞아요. 그래가지고, 메타입니다. 맞아, 맞아, 메타인지. 그래가지고 수학도 왜, 이제 정신적 에너지를, 그래서 이제 요즘에 융이 더 각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 융이 얘기한 이런 천재이지 않으면 어떻게 그 시대 때 사람들이 무의식이라는 걸 처음 얘기할 그 시대 때 메타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고, 융이. 어?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참 천재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심리학자죠. 정신과 의사이긴 하지만요. 자, 이분이 그래서 이제 동시성, 이게 이제 요즘에 각광받는 그런 얘기인데,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심리가 우주의 질서하고 이제 연결되어 있어서 이게 통합되어진다. 그러니까 셀프를 찾을 때 이런 어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어떤 이제 아주머니들이 정신적으로 어떤 그런 상담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 초월적 인지사고.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정신이 이 에너지가 창조자하고도 연결되는 어떤 그런 연결고리가 될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정신은 안 보여지는 우리의 무의식적인 어떤 그런 형태, 이것이 우주의 어떤 실제적 기본의 어떤 그런 반영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현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위에서, 그러니까 안 보여지는 위의 세계가 그러하듯 아래도 그 현실에서 그러하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의 이제 우리 부자 어떤 부의 법칙 이런 것도 도서에 넣어서 이제 우리 같이 공부할 거거든요. 이제 연애를 신청하시면은. 근데 그게 이 원리인 거예요. 융이 얘기한 어떤 그런 보여지지 않는 에너지가 자기 무의식적 에너지가 현실로 나가오는 그런 동시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융이 얘기한 그런 학문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좀 늦게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융의 이게 321페이지 보면 다 이게 완전히 다 융이 정리가 돼 있어. 네, 그래서 프로이트를 만들어서 이제 융이 정신세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립을 한 거지만, 프로이트는 성적인 거에서만 너무 이렇게 좀 상처가 많았나 봐, 프로이트가. 거기서밖에 못 태어나왔어요. 네. 그런데 융은 이 정신의 에너지가 어떤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의 에너지도, 집단의 무의식도 같이,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일제의 어떤 그런 침략을 당했을 때 그 시대 때 같은 무의식적인 그 배경을 가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확장이 되어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인식과 의식과 무의식 관계의 어떤 그런 페르소나라든지 그림자라든지 이런 용어들, 네, 이런 의미들을 찾았죠. 여기. 그러면서 아니마 아니무스 아까 얘기한 거, 그러면서 진정한 자기, 셀프를 찾아가는 여정이다, 인생이. 그래서 개성화, 두 살만 돼도 아까 싫어요, 그런 얘기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볼때 인간은 계속 통합하고 융합하려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네, 그런 얘기들을 계속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네 심리학의 우주에서 자석처럼 이제 끌어당기는 그런 면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말이 에너지다, 그런 얘기 들으셨죠? 내가 에너지가 있어서 현실로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 저도 이제 우리가 익명이니까 잘안 보인다고 생각하시지만, 우리 이제 이런 가상 세계가 되면은 더 연결이 잘 된다. 옛날에는 만나기가 힘들지만 지금은 누가 누구의 얼굴을 몰라도 사람을 알아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이 에너지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다 지금 미래를 준비하시잖아요. 저랑 같이 공부하는 이유가. 네, 이제는 여러분 다 통합된다. 융이 이제 천재라니까 다 통합된다 얘기 들었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또 8시에는 제가 이제 그 다른 수업이 있는데, 자, 지금 많이 오셨으니까 뭐 여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시간이 7시가 있고 9시가 있어요. 7, 9. 7, 9. 둘 중에 하나만 하셔야 돼요. 7, 9. 자, 그럼 제가 여기 설문조사에서 두 가지 질문할게요. 자, 1번이 7, 7시. 2번이 9시. 자, 이것 좀 해주세요. 자, 1번이 7시, 2번이 9시. 1번이 7시, 2번이 9시. 시간이에요. 자, 1번이 7시, 7시 시작, 2번이 9시 시작. 아, 되게 재밌다. 뭐, 아, 왔다 갔다, 뭐, 아, 왔다 갔다. 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1번이 7시, 1번이 7시, 2번이 9시. 100% 다 하셨어. 100%. 와, 멋있다. 자, 보여드릴게요. 7시가 좀 그래도 많네. 7시. 자, 보셨죠? 7시. 그래도 7시가 더 많으시네. 9시도 많으신데.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일단은 7시에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끌었다니 뭐지? 맞습니다. 이상준 나기님. 자, 그래서. 자, 오늘 융을 제가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렸어요. 융은 그래서 뭐다? 무의식적인 것을 좀더 포괄적으로 개인 무의식뿐만 아니라 집단 무의식 이런 것들을 얘기한 사람이고 어떤 페르소나, 의식, 또 개성화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좀더 사람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동물하고 다르게 아니면 아니무스가 있지만 자기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만나려는 통합적인 그런 행동을 한다. 그래서 진정한 자기 셀프를 만나려는 것이 이것이고 단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우주의 어떤 그런 원리하고도 연결돼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다시 말해서 지금 얘기하는 그 양자역학 지금 우리 이런 시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양자역학 여러분 이제 바로 여러분 이제 그런 피부로 와닿을 거예요. 메타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와닿으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있는 천재라는 거. 이것이 오늘 포인트였어요. 자,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분만 좀 한번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낭독, 아까 제가 PDF 드린 거 읽으셔도 되고요. 경험, 이거 얘기할 거 맞겠다. 융이 얘기한 어떤 그런 경험, 네. 또는 이제 메시지. 내가 저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 했을 것 같다. 네. 이런 것들을, 네. 본 것, 깨달은 거 적용할 것, 네. 이런 것들은 이제 한 번씩 얘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박소정 날개님 혹시 네 제가 음성으로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저랑 같이 이제 이거 독서모임 같이 오늘 융 얘기를 해봤는데요. 혹시 어떤 부분들이 좀 느껴지셨을까요? 네, 우리. 네, 박소정 날개님. 네, 음소거 푸시고요. 음소거 푸시고요. 네. 네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박소정 날개님, 혹시 뭐 깨달아지시거나 제가 얘기 드렸어요. 좀 생각나는 뭐가 있으셨을까요?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지금, 예, 책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7시 근 반쯤에 들어왔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네, 아, 네. 죄송해요.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 우리 이성숙 날개님 혹시 이성숙 날개님은 여기 계신가요? 음성으로만 하셔도 돼요. 비디오 안 키셔도 돼요. 네, 음성으로만. 네. 이성숙 날개님 혹시 끌어당김의 법칙 뭐 이런 거 지금 융도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혹시 뭐 나눠주실 부분 있으신가요? 이성숙 날개님? 네. 여보세요? 이성숙 날개님? 자리에 안 계시나요? 이성숙 날개님? 네. 자, 오늘 융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혹시 나는 이 부분 좀 궁금하다 하시거나, 아, 융이 이런 부분이 있었군요. 하고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조금 여러분들 이제 힘드시면은 채팅으로도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채팅으로도 좀 얘기해 주시고요. 자, 오늘 융은 저는 근데요, 그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가
이제 내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학원을 하면은 그 일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하잖아요. 나는 자기 어떤 꿈을 그 말로서 표현을 하고 확언을 하면 나는 반드시 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확언을 하면은 그 일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을 그 말이 끌어당김의 법칙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그 말을 학원이라는 건 내가 아까 앞에 저기 뭐야 그 채팅창에도 올렸는데 말은 씨가 된다. 씨는 피는 싹을 키워서 그게 점점 자라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 뜻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마음속에 가지고 어떤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맞아. 예, 그런 것을 네. 현실로 현실이 되게끔 네, 현실로 네. 드러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그런 네. 의미죠. 네, 맞습니다. 그 함경희 나기님 맞으세요? 우리? 네네. 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용기 있게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말로 해야지 잘 있게 된다, 여러분? 여기서 듣기만 하면 자기 거 안 되는 거 아시죠? 지금 우리 그리고... 함경희 나기님 제가 학원할게요. 우리 함경희 나기님은 네. 지금 말하는 순간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이 이해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말하신 대로 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끌어당김의 법칙 네. 지금 이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 함경희 날개님이 용기 내가지고 입으로 말했죠, 확언했죠. 이랬어, 이게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융이 얘기하는 그 상대성 이론, 지금 얘기한 갑자기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그 과학적인 원리를 보고 너무 놀란 거야, 자기가 생각한 게. 이거는 자기도. 그래서 이 무의식적인 에너지가 동시성. 저 다른 방에서 내가 이 카드를 든 거를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융이 실험을 해보면서 그걸 이미지를 보냈더니 맞추는 거예요. 아, 인간의 그 정신은 동시성이 있구나. 이게 약간 그 상대성 이론. And 약간의 그런 요즘 얘기하는 어떤 메타인지. 요런 얘기에 지금 끌어당기는 힘도 그런 얘기인 거예요. 내가 그 에너지를 갖고 가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진짜 실제로 내가 어떤 사람들은 에이 말이지 그렇지만 그 말에 에너지가 있어서 실제로 나타난다 라는 근거를 이 융이 여러 가지 심리 그런 법칙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네. 왜 교육학에서 네네. 그 뭐지요 그 믿음을 가지면은 네 예예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교육학적 용어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네. 네,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아까 그거 어디서 봤냐고 물어보셨잖아요. 그 PDF 자 여기 독서원 모임 폼이구나. 이거는 독서원 모임 폼이고요. 김정숙 날개님 오늘 강의 중에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 의식에 이용될 수 있고 연결되어 있음 그 기억이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수 날개님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하라든지 이런 에너지들이 사실은 메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이게 통합적으로 진짜 실제로 나타난다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제 김은나가 얘기한 게 아니고 이 융이라는 사람들이 끝에 보면은 아인슈타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그거를 알았냐고 이 천재가 그런 것들이 참 이 정신세계를 그냥 단편으로 본 게 아니구나. 프로이트하고 이게 약간 구분지어서 할 수밖에 없었겠다. 그런 것들도 좀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융을 꼭 한번 공부해 주시기를 또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기억나는 피그말리온 효과. 네네. 피그말리온 효과. 그래서 네. 아까 보니까 이야기 뭐 철학, 수학, 종교 뭐 다 인맥 상통하다라는 네. 이런 얘기도 다 이 듣고 맞아요. 보니까 네, 다 연관성이 맞아요, 여러분. 예,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기도 하고 여러분 컴퓨터 지금 컴퓨터로 들어오셨죠? 컴퓨터가 뭐예요? 컴퓨터가 숫자예요 숫자 0, 1 지금 여기 코딩 배우신 분들 더 저는 컴퓨터 잘 몰라서 모르지만 글씨는 숫자잖아요 숫자하고요. 피타고라스 정의. 여러분, 피타고라스가 뭐예요? 철학자예요, 여러분. 그리스 철학자예요. 예. 네. 철학자, 수학, 과학, 심리, 저도 심리 전공 했지만 심리 전공 안 해도 돼. 예. 네. 심리 전공 안 해도 내가 수학 했으면 여러분은 심리학자야. 심리 전공 했으면 여러분 과학자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네. 다 맞아요. 여러분들 이게 연결돼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더 깊은 얘기죠. 네. 우리가 말하는 파동에 의해서 언제나 그래 맞아 맞아 지금 오늘 융으로 들어왔다가 진짜 오늘 좋은 거 듣고 가시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독서 모임을 이제 오늘은 좀 제가 이제 근데 다 제가 이제 그런 양자역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제가 또 심리 쪽으로 제가 이제 자격증을 또 가지고 있으니까 또 이쪽으로 제가 교육적으로도 어떻게 재밌게 푸는지의 솔루션도 갖고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아까 잘 연결돼 있다 했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뭐예요? 심리를 잘하는 사람 뭐예요? 돈도 잘 번다는 거예요. 심리를 잘하는 사람 뭐예요? 과학도 잘한다는 거예요. 수학도 잘하고.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때가 매일 불러주세요. 이름이 중요한데요. 그죠? 네, 이제 불러드릴게요. 네, 이제 박소정 날개님.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 채팅으로 하면 우리가 이름을 부르잖아. 그리고 내가 이 에너지를 보내는 거야. 내 화건을 아까 약간 선포, 약간 이런 것들을 보내면 그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면 내가 실제 현실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여기 써주세요. 진짜? 네. 자, 그래서 MBTI 독서 모임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계시고요. 자, 이 독서 모임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7월 달에 이제 여기 다음 주에는 여러분 좀 재밌게 갈 거예요. MBTI가 궁금하단 말이요? 네. 이제 융이 얘기한 그런 어떤 삶에 대한 태도를 지표를 나눈 거, 그거를 이제 재밌게 한게 MBTI예요.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재밌게 만들어 놓은 게.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MBTI로 갈 겁니다. 좀더 재밌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수요일 날은 저희 건다방 하거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그래서 건강에 관심 있고 나는 시니어 준비할래. 그러면 그냥 와서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8번 이상 들으신 분들 1강사로 런칭해드리고 인터뷰도 하고 이제 그분들 세워드릴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우리 강사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번이 이제 한 번이 어렵지 계속 한번 하시면은 여러분들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또이 중에서는 욕심이 좀 있으셔가지고 나는 자격증을 취득해서 진짜 상담사로, 강사로 또 여기서 지금 아까 우리 선생님들 들어오신 선생님도 있으신 것 같은데 네, 하시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공유 드렸는데요. 이게 런칭된 게 지금 디스크 네, 8월 달에 13기 오전반입니다. 목요일 오전반 18, 25일 개강됐고요. 8월 달 14기입니다. 월 저녁반 디스크 개강됐고요. MBTI도 8월 달월 오전반 네, 개강돼 있습니다. 8일부터 8월 달에 14기 MBTI 14기 목요일 저녁 8시에 개강돼 있고요. 애니어 MBTI 두 개예요. 이거는 자격증 두 개. 애니어그램하고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이것도 13기 화요일 날 저녁에 이 오픈돼요. 직업 능력 개발원에 그게 등록되어 있는 인간 네네, 자격증이. 맞습니다. 한국직업력개발원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격증이시기 때문에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프로세스가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누구나 다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 상담사, 교육자, 다 뭐다? 이제 하나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미리미리 이제 이 메타 시대입니다. 메타. 페이스북이 얼마나 똑똑한 유대인인데 메타란 얘기를 진작했죠. 이제 그 시대로 가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오 이거야.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독서 모임 너무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독서 모임 너무나 좋았고요, 여러분. 독서 모임도 계속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온스타방에서 혹시 오신 분들은 온스타방에 후기 남겨주시면 제가 PDF를 또 1대1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나 감사했고요. 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보니까 아까 설문조사 해보니까 9시가 많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거의 비슷한데 조금 7시가 많으셔가지고 다음 주에도 일단은 7시를 한번 해볼게요. 8시가 가장 좋긴 하신데 제가 또그 수업이 다른 수업이 있어가지고 너무 죄송하고요. 제가 일단 7시에 하고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은 늦게라도 참석하셔서 조금이라도 뒤에 들으면 유익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독서 모임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정말 궁금한 게 있었다.
네, 오늘 강의에서 네, 읽으시도 이제 김장순 알기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보니까 에너지 아까 얘기했잖아, 에너지. 그러니까 이름을 한 번이라도 불러드려야 되겠어, 에너지. 네, 우리 윤경자 알기님, 네, 박종순 알기님, 김정순 알기님 또 이렇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식 알기님, 이성숙 알기님, 동서연 라이프 코치 날개님, 나이 먹은 어린 왕자, 최종훈 날개님. 오, N이실 것 같아. 왠지 우리 최종훈 날개님은 MBTI N이 꼭 들어가실 것 같아. 진 날개님, 김 날개님, 한경희 날개님, 서강수 날개님, 김정수. 네, 우리 선생님이시죠. 김정수 날개님, 서강수 날개님, 우리 김정수 날개님, 아, 테라스 날개님, 박대우 날개님, 박흥열 날개님, 백흥열 날개님, 박대우 날개님. 네, 감사합니다. 네네. 우리 동서연 라이프 코치님 늦거여서 그런데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한경희 날개님 열심히 들었습니다. 한경희 날개님 감사해요. 네, 이제 학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되실 거예요. 잘 되실 겁니다. 우리 한경희 날개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네, 녹화본 구매하실 수 있을까요? 녹화본이요. 아, 제가 그 유튜브에다가 네, 남겨가지고 한번 이 방에다 독서 모임방에다가 네, 링크해 드릴게요. 네, 우리 또 저기 뭐지? 독서 모임방에 그 대신 있으셔야 제가 이제 링크를 해드리니까 그쪽에 있으시면 제가 해가지고 남겨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박소정 날개님 감사합니다. 네, 자 모두 귀팅이라도 하면은 여러분들 자기 성장에 매우 도움이 되십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진짜 이 8시, 7시에 진짜 황금 같은 드라마 보지 않으시고 놀면 뭐하니 여러분? 네, 드라마 보면 뭐해? 하루하루라도 꼭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수익에 자기 개발에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독서 모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다음 주에는 제가 네네 박대우 날개님 손 드셨네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아니, 박수 드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아직 센스가 부족합니다. 박대우 날개님 감사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익한 시간 감사합니다. 지난주 내용 궁금하네요. 아, 그러셨군요. 네, 박준하님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자기 분야에서 성공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박수현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